차방 녹화방입니다. 차방 녹화방입니다. 정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.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바이바이. 안녕하세요. 이 밤중에 어딜 갔냐고요? 무자비로 돌아다닙니다. 카메라폰에서 다른 사람 전화만 걸려오면 끊겨버리는데 카메라폰만 실시간 방송하는 거는 괜찮는데 안 끊기는데 카메라폰은 무조건 끊겨. 그 다시 또 해야 되고 수신 차단해 보면 돼. 응? 수신 차단해 보면 돼. 수신 차단해 보면 되나? 응. 어, 그것도 몰랐지. 맞춰줘. 시청자분들, 제가 우리 그 매니저 진짜 돈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시청자분들, 우리 방에 이렇게 유치원들 방에 좀 찾아가시면 우리 매니저인데 좀 잘 좀 대해주세요. 시청자분들, 종전 지킴이 2가 들어가게 되면 저 밑에서 올라오는데 자가용 하나가 남쪽에 도로 연수하는가 저 밑에 그 신호등에서 딱 글리가 있는 거라 나는 이제 계속해서 오고 있었고 저놈 차가 빨리 못 가서 저래 신호등이 걸리나 내하고 차이점이 엄청나 나는데 이래 생각해서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저 밑에 신호 딱 바뀌고 나서 이제
한참 동안 달리 빼는데도 뒤에 따로도 못하대. 아, 아까 그 사람들 그 차 연소하구나. 밤중에 이래 생각했지. 천천히 다니면서. 전방에 급커브 지역입니다. 저 그런 거 보면은 서가했다가 막 비만 쫄 맞아버렸지. 와. 전방에 급커브 지역입니다. 비만 쫄 맞아버렸다. 해 안 뜬다 있잖아. 응? 해 안 뜬다 했는데 나가지잖아. 어, 구름 사이로 볼 수 있다라는 그렇게 나오죠. 일각이라는데요. 어, 그 휴대폰에 본게네. 그게 구라청이라니까요. 구라청 믿으면 안 된다니까. 아침에 그렇게 채팅 올렸자. 네, 구라청이라고. 그 말에 또 나는 내 딸은 또 얼마나 웃었던 거. 구라청 맞다, 구라청. 어, 맞네. 구라를 얼마나 잘 치는데 그런데. 어디 안 내려가니야. 불도 안 켜고.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댕기는. 우와. 무서운 사람들 많다. 어. 조심해. 만년 다 내리나 그건데. 이때까지 그렇게 방송을 하고 이러다가.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. 당분간이지만, 제가 실시간은 당분간이지만,
내리는 거 마음에 잡잡하기도 하고.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. 주의하십시오. 여기는 대변입니다. 어디로 사주소? 어디가 없다. 혼자 다 몰라고. 혼자 다 몰라고. 그럼 나 그거 살더라. 너무 뜨거워가지고. 정방에 과속 방지 탁입니다. 정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 탁입니다. 없자. 저거 왜 있다? 없자. 있다. 없다. 있다. 좀 불쾌 한데. 없다. 이제 콘텐츠를 바꿀 수. 뭐로 바꿀까? 구멍치기 전영민으로. 구멍치기. 야. 그럼 또 구멍치기 해야 되잖아. 구멍치기 하면 되지. 과속 방지 탁입니다. 입수 전용면 할까? 아, 그건 하지 마세요. 아이고야. 메르츠트나, 이 오밤중에. 아니, 그 메르츠가 많이 나는 것 같던데. 메르츠 아직까지 많이 났더라. 큰 거 있네. 이거 메르츠 큰 거 있잖아. 벌써 메르츠가 들어갈 때가 됐는데. 이 안으로 차 쭉 들어가지나? 가보고 안 되면 나오면 되지. 힘든 거 있습니까? 그러고. 그때 보니까 희나 이거 어디서 납셨는 것 같은데. 납살 때 없을 건데. 좀 더 이 담이 되더라고. 옛날에 이로 참 많이 다녔는데. 옛날에 참 낚시하기 좋았는데. 진짜 좋았는데. 이로 다 해놔가지고. 희나 그때 여기서 낚시한 거 아닌가? 너는 내가 봐도 됐을 건데. 사람들 요런 뭐 오토바이도 다닐 수가 있고 그런가 봐. 차도 다닐 수 있고. 안 들어가구나. 그럼 바인데. 그럼 바인데. 다시 돌려 나가야 되나? 그렇죠. 길이 없는데 들어가려면. 어디서 대변해서 땅을 잡았지? 길도 없는데. 무슨 문제는 씨. 뭐, 그 중간에다 뚝셔놨네. 할 수가 있었는데. 그래. 근데 그런 이유로 담아가 나가지고. 그때만 하도 한참 개방을 했을 때만 하도 맞네. 뭐 경비하고 돌아다니는 녀석 비춰가면서.
아이고, 차들이 안 해도 없네. 아이고야, 이거 왜 이래? 대구 낚싯대로 착살 내놨네. 한건 잘해. 열어놨네. 아, 닫아놨네. 열어놨네. 아, 열어놨나. 좋은데, 밤에. 낚시꾼들 하나도 없다. 여러분들 여기는 대변인데요. 야, 딱 그렇게 낚시 많이 하는 곳인데 여기는 진짜 낚시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. 거의 안 나온다는 소리야 이게. 여기인데. 아, 요 한 사람. 장어 잡는. 원투 낚시. 한 군데 원투 낚시 하고 있습니다. 여기도 뭐. 여기도 또 여기는 두 팀. 한 대, 두 대. 저 밑에는 한 대. 아, 저기에도, 지금 현재 세 사람 있고요. 낚시하는 사람 많이 있네. 낚시하는 사람들 좀 있네. 아, 여기는 유명하게 차 대놓고 낚시하기 좋다. 그죠? 근데 요, 다른 때는 그때 이런 데 많이 밝았잖아. 근데 왜 이래 이제 점점 딱 깜깜해졌어? 깜깜해졌어? 그때만 하도 많이 밝았는데 아따 저 안에는 낚시하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. 저 안에는 낚시하는 사람들 좀 있고요. 내리서 제가 좀 보도록 할게요. 방금 상황을 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. 보고 오겠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또 내려서 제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녹화방입니다. 여러분들 야 끔끔하다 이봐라. 야 아무것도 안 보여. 잘 보입니까? 이제 잘 보인다. 내하고 같이 가야지 혼자 가면 안 돼요. 차에 싣고 와가지고 씨. 자 여기에도 지금 아 요거는 여기는 찐낚시고 저기에는 또 두 대 있는 거는 원투 낚시인 것 같습니다. 두 대는 파란 불 보시죠. 저기 잡을까? 아, 지렁이 생포. 찐낚시도 실은 아닌데. 근데 원투입니다. 여기가 왜 이렇게 깜깜해졌지? 아, 또 여기는 사람들이
보니까 여기에도 온통 낙사 와야 하네요. 지금 저 여기 그 태포 왔을 때 다 넘어갔겠네. 그때 우리 앞에 없을 때만 해도 그때 다 넘어갔던데. 저기 와 저래다 절로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는가 이불로. 여러분들 저 절로 진짜 굉장히 위험하겠네요. 저래다도 또 사람들 다 건너갈 사람 또 건너갑니다 여러분들. 바람 많이 부네. 빨간불 반짝반짝 하는 데는 월드컵 등대입니다 여러분들. 월드컵 등대 갑시다. 가자. 여기 와같이 뭐야? 딱총. 딱총을 맞아버렸어요. 딱총을 맞아버렸어요. 정말 맞아버렸어요. 낙사하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어제 있어야 돼. 근데 내꺼 그거라면 바람이 난리 쏴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막 자빠라지고. 아, 반사판 되게 빨리 불지. 그래. 시청자분들 이 녹화 방송은 조금 깁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시청자분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실망이다 생각해 주세요. 여러분들 죄송해요. 지금 열로도 낚시하는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. 그래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됩니다 여러분들. 차는 하나도 없어. 사람도 없는 줄 알았더만. 낚시하는 사람 많네. 그죠?
그죠? 저 앞에 주차장에는 차 한 대 없고 하늘로 전부 다 긁고 돌아왔다. 그러니까. 이유가 있었네. 이유가 있었네. 차 안에 들어오는데 마다 거기다 대놓고 가겠는겨. 그렇겠네. 낙지도 잡혀가고 그러더라고. 내가 여기서 요 우에서 해가지고 요 우에서 지금 사람들 낙지하는데 걸러치가지고 가보지 지금 원토 그 묶음체 있잖아. 그걸로도 가보진 거 잡아봤는데 나군 그 저거 집사람하고 그때 당시 이제 세명서 와가지고 나군하고 그래 와가 후에서 이제 원투 다 치가지고 연탕에 막 두 발이 막 딱 하고 막 사람도 소문 안 낸다고 너무 많을까 봐 싶어서 아이고 입구에도 있잖아. 옛날처럼 내가 거기에도 5시인가 댕기는 문 다 닫았겠다. 아, 다 어저께 보이. 그거는 근데 일찍 닫는다. 네, 거기에 어저께 낮에 한 4시나 정도 돼서 오토바이 타고 내려와가지고 밤중에 이제 다리 그 방송 좀 하고 저 위에도 방송 좀 하고 해야 한다고 내려와봤더만. 그리고 위에 이제 다리 있는데 그 불 켜지기 전에 올라가 봤더만. 뭐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러고 이제 또 다시 다리 있는 쪽으로 와가지고 그 옛날에 다리 있는 쪽 들어가가 뭐 사람들 낚시하는데 그걸로 들어갔다가 그 이제 불 안 켜지겠나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또 정당의 연속으로 과속 방지 타기입니다. 그 다시 나와야 돼. 아, 이거 열러 가면 돼. 메리지 튼다. 차 다 베린다. 가면 안 된다. 차 다 베린다, 메리지 튼다. 저리 가면 안 된다. 저리 가면 큰일 난다. 방송 종료하고 메리지 트는 거 짧은 거 하나 잡을까? 가지 마소. 차에 얘들 또 메리지 비닐 다 묻혀놓으려고. 안 돼. 버리고 갈 거야. 아, 나 진짜 메르츠 빈대 억순하네. 아, 저 진짜 메르츠 요번에 오게 회를 한번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, 씨. 원댕이 그 뒤에 떨어진 거를 좋아가도 된다더라. 어? 뒤에 떨어진 거 털면서 뒤에, 그물 뒤에 사람 뒤에 떨어진 거 있잖아. 그때 내 좌우로 하더라. 그거 좌가도 되는 거란다, 근데.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다더라. 그때 나 오래 전에. 나르지 타는데 거기 뒤에서 막 주워갈 게네. 사람들 나는 죽는 거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 이제 주웠어. 그럼 막 뭐라 하더라고. 아니다. 그래서 그때서 유튜브 보니까 그거 주워갖고 이제 그거 염장해갖고 그 구멍치기 밑값이더라. 기가 막힌다면서. 정당의 과속 방지 타기입니다. 그런 거는 원투 하면 그대로 다 날라가 버리겠어.
아, 염장해 놓으니까 이게 꽁치만큼 때 끼더라니까. 주의하십시오. 하긴 껍데기를 안 벗긴 게 내 걸려. 멸치가 더 잘 문디. 이 그거보다 꽁치보다. 칼치 잡을 때도 이 멸치를 아마 잘 문다. 근데 꽁치를 이 동그란 내가 쓰는 게 멸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더라. 야, 여기는 또 사람들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나? 어디 있겠노? 그래, 어저께 또 저 밑에서 다리 버튼 이제 한번 올라가 보고 올라가죠. 요거 한번 종방할까? 종방하고 불빛은 안 보이는데. 어? 불빛은 안 보여. 불빛이 안 없지? 네. 사람들 없는 것 같다. 낚시하고 불빛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. 안 그러면 불이라도 이렇게 혼란이 켜지고 있을 텐데. 이게 안 보여. 지가 안 보이네. 네. 전자찌 있잖아. 템이 그렇게 안 보이네. 템이 안 보여. 어디서 몇몇 사람 하고 싶긴데, 이 섬이 여기. 없어. 요 파극은 서로 손보네. 요놈들 밑에도 낙사하는 사람들 안 보이노? 폭이 안 되니까 절로 다 가는 거야. 야, 대변이 와 이래 됐지, 밤중에. 공휴일 아니면 이상한. 방송도 하고, 날 이때 물이 좀 탁하네. 찌그러기가 하고 있네. 야, 진짜 대변도 조용하다. 평일, 땡겨네. 금, 토, 일, 랑 사람들 좀 있는데. 요즘 시력이 안 돼. 요, 처음부터 시력이잖아. 시력이 하차장대 기장꾼쪽은 많아. 저놈 보고 가만히 놔두나. 가만히 놔두지, 뭐 하시노. 이거 놓고 챙겨서 치우는지가. 그래서 하는 거야? 알 수가 없지랑. 알 수가 없지랑. 어저께 내 요, 어디가 요 금방 공부 안 하놓고 돌아다니는. 어저께 뭐한다고? 어? 방황한다고. 방황하지 말아야지요. 방황한다고. 내왜 누가 여도 언제나는 그래 말이야. 야, 또 조용해졌다. 주말만 되고 이 박태진들이 와. 어디서 다 나타나는 거야? 제사비도 안 받아 있네. 정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진짜 조용하다. 진짜 조용하다. 낚시한 사람도 없고. 저 개파이 쪽으로 다 빠졌나? 해강사 걸로.
방지턱입니다. 일출 방송할 때 바로 요 밑에서 또 가야 하는데. 정당이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. 대변인이 그 월드 같은 데인데는 못 들어가게 하겠다면서. 그 들어가는데 네. 그 가스철망이 있잖아. 네. 그것 때문에 일출 방송 다 버렸어. 헤드락 버튼인데 그 못 들어가게. 사고 나니까. 그 하나는 다시 이제 거기에서 그 철망이 있는 대로 해가지고. 구동포가 나는 일출이 제일 멋지게 보이던데. 구동포가? 네. 구동포가 최고던데요. 다른 데보다. 내일 아침에도 지금 당분간은 지금 해강사 구동포. 근데 그렇게 일출 지금 뺄 수밖에 없어. 아니, 형님, 그 갯바위 그 전경이 잡는 포인트 있잖아요. 그 앞에, 바로 앞에 계단이 있더만은. 딱 제일 가까운 데 계단 만들어 놨던데. 저번에 하고 틀리던데. 영상에서 보이나? 간잼이를 한번 잡아갔으면 뭐 간잼이가 맛있는데. 형 간잼이 안 먹어봤죠? 형님 못 씹겠네. 딱딱했어. 진짜 맛있는데 오돌오돌하게. 못 씹어. 그러니까 간잼이만 잡아야지. 나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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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껍데기 뺏길지도 몰라. 유튜브 보고 또 공부해야 돼.
블랙을 다시 한 번. 자, 시청자분들, 여기에 녹화방입니다. 실방이 아니고 녹화방이에요. 자, 여기서 제가 방송을 전방하도록 하겠습니다. 높이 4.5m입니다.